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거북이와 코리가 합사한 지 벌써 두 달째 되어 가는데요. 거북이가 주인을 아직 잘 몰라보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핸들링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어항 청소하거나 물갈이 할 때 거북이들이 자꾸 물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서 입이 더 커지기 전에 핸들링 훈련을 부지런히 해서 손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와봐. 안녕. 초초예요. 밥은 아니고. 아야. 울지 말고. 밥이 없다고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밥이 없어도 나랑 놀자. 이리 와봐. 코코는 어디 갔어? 왔어요. 밥은 없는데. 아니,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같이 놀자. 이쁜 코코. 아, 물지 말고, 물지 말고, 이놈아. 지금 한 시간째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거북이도 그렇고, 저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좀 더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안돼, 물면 안돼, 아파. 아니, 이 녀석아. 난 네 밥이 아니야. 첫 번째 핸들링 도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코리도 보여드릴게요. 코리들도 신나게 놀고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콜릿 식구들이랑 함께 더 따뜻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